첫 번째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레드와인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프랑스를 비롯한 와인 명산지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이 원산지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재배를 하며 특히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배수가 잘 되는 자갈토양에서 잘 자라며 블랙베리, 삼나무, 가죽, 자두 냄새 등이 많고 오크숙성과 병숙성으로 더 복합적인 향을 갖게 되지만 잘못 숙성된 것은 익힌 채소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와인에서 풋내가 나는 것이죠. 단맛이 없는 드라이 타입으로 영 와인일 때는 떫은 맛이 강하지만 숙성이 될수록 부드러워지며 오크향이 강해집니다. 10년 이상 장기 숙성이 가능한 품종이며 스테이크 등 육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입니다. 두 번째 품종은 메를로입니다. 메를로는 색깔이 좋고 부드럽고 원만한 맛을 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까베르네 소비뇽에 블렌딩하는 품종으로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단일 품종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최고의 메를로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프랑스에서는 보르도 메독 우안의 샤토 페트리스 와인을 만드는 주요 품종으로 가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며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과 함께 보르도 블렌딩의 필수 품종입니다. 물에 강한 특징이 있어 석회질, 점토, 이회토, 토양에서 잘 자라며 긴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품종입니다. 프랑스 메를로 품종은 피망, 흙냄새의 특징이 있고 캘리포니아 메를로 품종은 잘 익은 자두, 블랙체리, 초콜릿, 가죽 향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품종은 피노누아,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재배되는 품종으로 최고의 레드와인을 만듭니다. 부드러운 맛에 라즈베리, 자두, 체리, 산딸기, 버섯, 삼나무 등의 아로마와 샴페인에 표기되는 블랑드 누아라고 표기된 것은 바로 이 포도로 블렌딩한 샴페인입니다. 피노누아는 비교적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지만 재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골치 아픈 품종이기도 합니다. 부르고뉴가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고 위도상 위치가 같은 미국 오레건주의 피노누아 와인도 품질이 높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북섬에서 생산하는 피노누아 품종도 품질이 높으며 뉴질랜드 피노누아는 신데록 특유의 높은 알코올과 텍스처를 갖고 있습니다. 탄닌 함량이 적고 산도가 높으며 빨리 숙성이 되며 독일에서는 슈페트 부르군더, 이탈리아에서는 피노네로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품종은 진판데. 캘리포니아 지역 품종으로 아버지 격인 원류 포도는 이탈리아 뿔리아주의 뿌리미트보 품종입니다. 진판델은 19세기 필록세라, 즉 포도나무 뿌리 진드기균에 의해 유럽이 황폐화되었을 때 대항마로 사용이 되었던 품종이죠. 누구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당도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높고 드라이 타입에서 세미 드라이 타입까지 다양한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진판델은 연한 핑크색, 높은 당도가 있어 아름다운 여성의 뺨을 연상시키는 블러시 와인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잘 익은 자두, 라즈베리, 산딸기 향이 강하고 불고기 소스, 돼지갈비 소스 등 조금 단맛이 나는 그런 음식들과 아주 좋은 페어링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품종은 시라 그리고 시라즈. 프랑스 롬벨리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으로 색상이 진하고 탄닌이 높으며 숙성이 늦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묵직한 남성적인 와인을 만듭니다. 17세기 프랑스 위그노파 수도승들이 남아프리카로 전파하여 이름을 시라즈라고 했으며 이것이 다시 호주로 전파되면서 호주 최고의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론 와인 중 에르미타주 꼬뜨로띠 와인이 시라 품종으로 만들었으며 프랑스의 시라는 블랙베리, 스모크, 후추 냄새가 나면서 향이 폭발적입니다. 호주의 시라즈는 조금 더 부드럽지만 후추 냄새가 더 강하며 온천수처럼 톡톡 튀는 스파이시함이 특징입니다. 특유의 후추 향과 스파이시함은 양갈비, 인도커리, 동남아 음식 등 스파이시한 음식과 좋은 마리아주를 보여줍니다.